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 첼시 미넨 요렇게 있잖아요. 레알을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요렇게 짜세요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쿠폰 비용 없습니다. 무조건 900원 대나 대나든 사커.com 무조건 여기야. 레알 마드리드를 할 때 주의점 첫 번째, 프리미엄이 있어서 비싸다. 이 몇몇 팀들이 있어요. 프리미엄 붙는 팀, 뭐 예를 들어 맨유, 첼시, 이런 매물들은 기속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렴한 금액으로는 맞추기가 어렵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천억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맞출 겁니다. 그리고 너무 비싼 선수는 또 대체 선수가 있다면 말씀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4231, 523, 532. 일단 4231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톱에다가 호날두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토치는 너무 비싸죠. 22 토띠는 양발이긴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그런 선수의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1 토띠 요거 거북근데 많이 걸려있죠. 그나마 방탄이 좀 안 걸려있고요. 짝발이기 때문에 걸려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 5천억으로 레알을 하시는 분들은 호날두를 안 쓰던가 아니면 그냥 방탄두를 쓰던가. 그렇다고 호돈을 가기에는 호나우드는 굉장히 또 가격대가 애매합니다.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이런 거 원톱에 받고 싶어? 느낌이가 없는 호돈이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어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호날두를 넣고 가는데 거기에 베타 매물이 있는지도 한번 봐볼게요. 민심이 좀 괜찮은 방탄두로 그래도 받고 가겠습니다. 벤제마를 왜 안 쓰냐고 하는데 벤제마 여기다 써야죠. 이 레알의 공미에 지단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벤제마가 여기 들어가 주는 게 좀 맛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요쪽 윙에는 카카. 카카가 또 요게 또 야무져요. FA 카카의 장점, 일단 다른 카카에 비해서 크로스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크로스 빨간만 보이시죠? 120. 이 정도면은 윙에 썼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쪽에는 비니슈스. 요쪽 계열이 좀 괜찮지 않을까. 진짜 돈이 없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코들이구나. 급여를 조금 더 투자해서 SPL을 쓰던가. 부트라게뉴도 있긴 한데 부트라게뉴는 크로스를 안 올리시는 분들한테만 추천을 해요. 윙으로 썼을 때 뭐 체감 뭐 다 뭐 슛 다 좋아요. 근데 연계가 안 돼.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선수를 써야 패스픽도 덜 나고 좀 더 안정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초보자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우리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굿밤 라인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요런 거. 마르코스 렌테 좀 든든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요 짝을 이제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 발베르데도 있어. 발베르데를 왜 안 쓰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베르데가 수비로 썼을 때는 수비 능력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토니 크로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토니 크로스로 가겠습니다. 최대 5천억에 좀 맞춰서 가보도록 할게요. 요정도 가지고 센터백은 이제 밀리탕, 바란, 리디거, 라모스 요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밀리탕을 하나 쓸게요. 요게 또 아주 저렴해졌거든. 그 다음에 짝으로 리디거를 가는거야. 리디거 토니크로스 시즌 안되시면 에시안 가시면 돼요. 돈 있는 분들은 올려서 쓰시면 돼요. 월드컵이나 이렇게까지 올려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쿠르투아는 라이브 요거는 강화해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알라바를 19짜리를 써줘. 그 다음에 여기에 하킴이 17짜리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해주면 딱 5천억. 물론 이제 알라바도 급여가 16이 되고 하킴이 또 18이 되면 더 좋은 건 인정. 그렇지만 그거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데를 굳이 죽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뽀백이다 보니까 이 풀백의 활용도가 5백보다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저는 뽀백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가 조금 단단해야 수비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팀을 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대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호날두 대신에 벤제마를 톱에 써도 돼. 북미의 발베르데, 뭐 모드리치 뭐 이런 친구들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닐시는 성능이 아니지만 얘를 또 대체할 만한 선수가 딱히 없어. 그리고 퍼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윙으로 쓰기에는 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크로스 대신에 뭐 발베르데를 넣어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 친구가 들어오면 급여가 1이 남죠. 그러면 하키미로 올려줄 수 있어. 요런 식으로 이 정도 틀을 잡아놓고 본인이 원하시는 선수 하나씩 넣으면서 다른 식으로 바꿔주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5천억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는
맨 처음에 짰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정배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5-2-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2-3이면은 사실 지금부터는 호날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는 본인의 맘대로 하셔도 돼요. 왜냐? 어차피 LFRF가 윙어 느낌도 나지만 박스한 골결도 좀 괜찮은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야 5-2-3의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벤제마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부트라게뇨가 들어가면 아주 나쁘지 않죠. 요쪽에는 뭐 방탄두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고요. 카카가 들어가도 돼요. 레알 정도 뭐 써줘도 되고요. 조금 더 돈이 있으신 분들은 LM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아마 돈이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아니면 벤제마를 이걸로 낮춰도 상관은 없거든. 어차피 급여 더 투자해주고 가격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급여를 아낀다면 요렇게 3톱이 되면 저는 5천억 치고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매에는 요 친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가장 핵심 인물이고 가장 중요 약간 저렴하니 가성비가 가장 단단한 친구라서 그 다음에 요쪽에는 발베르데 써도 되고요. 모드리치 써도 되고요. 토니 크로스 써도 됩니다. 에시앙 써도 되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토니 크로스 갈까? 에시앙 써볼까 했는데 그래도 됩니다. 베컴은 사치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급여를 조금 줄여주는 리디거를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바람과 요 정도 써주가 바람과 밀리탕으로 가면 딱 될 것 같거든요. 네, 뭐 베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다시 또 알라바가 들어가겠고요. 저는 풀백으로 레알 풀백은 알라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다 하키미 가면 싹이네요. 바란이 지금 가성비가 됐어요. 가성비가 좋은데? 요런 식으로 되면 지금 4,600억에 돈이 더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를 가서 급여를 이 친구한테나 다른 데 투자를 해줘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대한 싸게 맞춰드리는 게 목표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5-2-3을 좀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대체 선수를 또 좀 말씀드리면 좋겠죠? 자, 벤제마 대신에 호날두, 그 다음에 부트라와 카카 대신에 비니시우스, 뭐 피구 뭐 이런 거 뭐 들어가도 돼요. 다음 크로스와 요렌테, 에시앙, 발베르데, 모드리치, 뭐 베컴, 지단, 뭐 요렇게도 가능합니다. 뭐 센터백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대신에 뭐 라모스가 들어가도 되고 뭐 리디거 뭐 밀리탕 뭐 자리 바꾸고 뭐 스위퍼에다가 에시앙 테오를 여기다 써도 상관없고요. 뭐 알라바 몸싸움 센 걸로 하면 가능해요. 풀백도 많아. 뭐 알라바 대신에 뭐 테오, 페를랑 맨디, 마르셀루, 또 뭐 하키미 대신에 카르바할, 페를랑 맨디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뭐 바스케스 뭐 등등 있는데 제가 선택한 픽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2-3 끝내고 5-3-2로 한번 가볼게요. 레알 5-3-2 할 때 좀 어려운 점. 호날두 벤제마를 투톱으로 쓰면 느려요. 그래서 게임의 템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른 템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써도 돼. 근데 약간 저처럼 일단 뛰고 보는 사람이라면 답답함이 느껴질 겁니다. 아니면 방탄두를 써도 되긴 한다. 벤제마 플러스 방탄두는 나쁘지 않을수록 방탄두가 좀 빠릿하니까 그러면 벤제마와 방탄두를 투톱으로 가볼까? 이러면은 사실 빠릿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CM에는 사실 벤제마를 여기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드리치를 썼을 때 조금 재밌긴 했어요. 아니면 발베르데가 들어가도 돼. 발베르데, 모드리치, 마르코스 요렌테. 오케이. 여기는 마르코스 요렌테로 갈게요. 요게 정배다. 그 다음에 요쪽에다가 토니 크로스. 토니 크로스 써주고 발베르데로 가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 수비라인은 고정. 저는 500이면 무조건 스위퍼 리디거. 그러니까 급여를 이만큼 줄이면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애가 없어. 그럼 여기는 뭐 바란, 라모스 뭐 다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 크루트와까지는 고정이죠. 밀리탕은 높이 쓰면 좋은데 21채만 쓰셔도 충분해요. 이러면 또 아까랑 그 똑같은 그림 나오네. 알라바가 제가 아까 또 국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됐네.
5-2-3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요거는 4천억이네. 벤제마, 양발두 조합은 비추천. 근데 벤제마 플러스 방탄두는 괜찮아요. 왜? 방탄두가 빠르니까. 그래서 차라리 호날두가 쓰기 싫으면 벤제마 플러스 부트라, 아니면 뭐 벤제마 플러스 카카, 아니면 호날두 플러스 카카, 호날두 플러스 부트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최대한 싸게 맞춘다면 4천억으로 이 정도 맞추면 공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CM에는 그 모드리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SM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센터백에는 라모스 들어갈 수 있고요. 뭐 풀백은 뭐 아까 다 얘기했죠? 페를랑 맨디, 테오, 카르바할 등등. 지단 베컴도 가능해. 돈만 있으신 분들은 지단 베컴 여기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돈 없는 분들은 요 조합을 생각하시면서 한 요 정도로 짜시면 그래도 4천억 치고 레알 마드리드 나쁘지 않게 나온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뭐 더 궁금한 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은 팀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체킹 해가지고 또 다음에 팀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